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드는 고양시의 정책들을 픽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삼송 도시재생 뉴딜 지역의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데 외부 집수리를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양시가 그 외부 집수리 비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액 아니겠죠? 그냥 뭐 일부 지원해 드리는 거겠죠? 바로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고양시 집수리 지원 사업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고양시의 집수리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에 외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삼송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내에 20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으로, 삼송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은 그동안 삼송 택지 지구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해서 쇠퇴한 지역으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2022년까지 이 지역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외부 경관을 개선하고 찾고 싶은 옛 골목길로 만들 계획인데요. 집수리 공사 지원 항목은 담장, 외부 창호, 지붕 등 외부 경관 개선 부분이며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00만 원이요? 한 가구당 뭐 50만 원 아니고 그냥 일부 수리 비용 아니고 최대 500만 원이면 외부 경관이 그냥 확 바꿀 수 있겠네요. 우와. 지원 대상 선정은 주택 노후도, 신청인 거주 기간, 주거 환경 개선 기여도, 공사의 시급성 등을 평가해서 매년 10가구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삼송 도시재생 뉴딜 지역 노후주택 수리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고양시의 도움을 함께 받아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삼송 지역 말고도 다른 노후된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고 싶고 또 찾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고양시 집수리 지원 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